감지 한번 감지 한번 꿀밤 한번 감지 한번 원 투 쓰리 포 정해진 대로 나를 알고 하연우의 돌덩이란 노래를 좀 쉽게 치는 방법 알려달라 해서 제가 쉬운 코드들로 바꿔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. 카포는 사카포. 사카포를 꽂은 이유는 쉽게 하기 위해서. 쉽게 하는 이유는 노력하기 싫어. 자, 먼저 편하게 한번 치고 알려드릴게요. 여기까지. 자,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은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이 노래의 맛이 안 살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안 되지만 판뮤트 주법으로 한번 해보게요. 자, 판뮤트는 손날 부분을 이렇게 수직으로 붙인 다음에 뒤로 쭉 가요. 뒤로 쭉 가면 막대기가 있어요. 1, 2, 3, 4, 5, 6 6개 동그라미 앞에 막대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. 저는 까맣지만 여러분들은 하얀색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없어요 이러면 안 돼요. 자, 거기 위에 이렇게 손날을 붙이고 검지손가락을 말아요. 이렇게 이렇게 말면서 검지손가락을 마니까 저처럼 이렇게 세 손가락이 펴져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러지 말고 손가락이 가면 편하게 그냥 따라와 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검지를 누르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.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. 원래 판뮤트 연습은 맨 위에서부터 맨 밑에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나중에 이제 위에 3개, 밑에 3개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. 그냥 막 이렇게 한 푼만 주세요 자세로 이렇게 막 긁어대고 내 느낌이야 이러면 안 되는. 물론 돼요. 여러분들이 재밌으면 돼요. 좀 더 좋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. 자, 여섯 줄을 다 해줘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돼요. 맨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면 안 돼요. 이렇게 나면 안 돼요. 자, 그럼 첫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까지 제가 먼저 해볼게요. 정해진 대로 그리고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까지는 한 번씩 스르르르 하다가 마지막에 칼립소 주법으로 바뀔 거예요. 한번 해보고 칼립소 주법 따로 알려드릴게요. 뜨겁게 지져봐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. 자, 마지막 B7은 칼립소 주법이에요.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. 그리고 제가 이 노래 특성상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이렇게 처지를 했어요. 무슨 말이냐면은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꽝꽝.
하고 나서 바로 다음 줄로 넘어가면 돼요. 자, 해볼게요. 나를 봐, 야, 따왔어.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. 오늘 뿐이야. 난 말야, 야, 야, 똑똑히 말이야. 바뀔수록 깨질수록 더 없어지고. 강해지는 돌덩이로. 여기까지 해주면서. 돌덩이 대신에 좀 돌덩이 같은 친구 이름 불러주면 되죠. 강해지는 그녀의 노래가 좀 빨리 끝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팁을 드리려고 해요. 코드 이제 좀 잡히고 판밀도 좀 되면 칼립도 되면 좀 새로운 주법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는 거예요. 제가 그 새로운 주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. 천천히 엄지 한번, 검지 한 번, 꿀밤 한 번, 검지 한 번, 엄지 한 번, 검지 한 번, 꿀밤 한 번, 검지 한 번, 엄지 한 번, 검지 한 번, 꿀밤 한 번, 검지 한 번. 원, 투, 쓰리, 포. 정해진 대로 나를 하고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. 쥐죽은 듯이 살라는 말, 가짜는 말, 누굴 위한 삶인가. 뜨겁게 지켜봐.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. 거세게 때려봐. 네 손만 다칠 테니까. 아모르 파티.